업화경 종지 용출품 15번째 법문입니다. 투도 물물진여체 태고정이로다. 지하니 수수산산이 태고정이라. 온갖 만물이 진여의 땅체요. 푸른 산 흐르는 물은 태고의 뜻이다. 또한 문논이 모든 중생들이여, 여기에 불법이 있음을 어느 누가 알겠는가. 눈을 돌이켜 자세히 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조사스님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정견을 하셔서 이 진면목을 깨쳐가지고 오도송으로서 남겨놓았던 개송입니다. 그러면 법화경에 대해서 그때 다방의 국토에 온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팔항아의 모래수보다 많더니 그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일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보호하면 이 경전을 받아 읽고 외우고 서며 고향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땅히 이 국토에서 널리 살아계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마살 들게 말씀하시기로 그만두어라.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 경전을 받들어 가지기를 바라지 않나니, 왜냐하면 내 사바세계는 6만 항아의 모래수보다 많은 권석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열반한 후에는 이 경을 받아 보호하고 읽고 외우며 널리 살아가기 때문이로다. 모미타불. 그때 크는 것은 부처님 당시를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 국토에서 온 여러 보살 마살이 항아의 모래수보다 많은 그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이분들은 어디에서 오셨나면 천상에서 왔어요. 신통으로 부처님 법문한다 크니까네 수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로, 부처님이 열반한 이후에 우리가 널리 닦고 배우고 정덕하고 사경하고 고향 올려가지고 이 모든 이 부처님 법을 다 사천대천세계뿐 아니라 사바세계 중생을 위해서 설하겠습니다. 그 경전 설하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부처님이
이 다른 이 삼천대천세계 많은 중생들도 다 제도로 하겠지만은 사바세계 중생들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할 당시에 유언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열반을 하고 사리가 나온다면은 그 사리를 천상에는 복도 많고 살기 좋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사례를 한두 개만 주고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신심과 또 모든 이 법을 받들어 배우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을 열심히 해서 이 사바세계 모든 병고를 소멸하고 살기 좋은 이 사바세를 만들기 위해서 남은 사리는 전부 다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에도 역시 이 천상에는 모든 분들이 신통으로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이 경전을 우리가 부처님 열반한 이후에 우리가 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이 양부를 해서 우리가 이 중생을 제도를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안 된다. 그거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사바세계에도 내 제자가 헤아릴 수 없이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내 제자가 있으니 그 제자들이 이 경을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이래 해서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까 절대 그대들은 이 관계치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설하실 때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 국토의 땅에 자진동하며 열리더니 그 가운데 한량 없는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동시에 솟아나오되 그 보살의 몸은 모두 금색으로 삼십 이상을 갖추었으며 한량없이 밝은 광명이 있었다. 이 보살들은 사바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솟아오른 것이다. 그 등인이 난난이 이 여러 보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데 찾아가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며 여러 보살들이 하는 가지가지 찬탄하는 법으로서 찬탄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이 땅에서 솟아나서 모든 보살의 가지가지 찬탄하는 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러한 시간이 오십 소급이 지나거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감자 잠자코 말없이 앉아 계시니 여러 사부 대중들도 또한 잠자코 앉아 오십 소급이 지났지만 부처님의 신 통으로 모든 대중들은 한나절과 같이 생각하셨나이다. 모호미타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를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삼천대천세계 모든 권석들이 와가 한 곳에 와가지고 모여 부처님의 법을 설하니까 부처님 그 음성을 듣고 신통으로 천상에서 수많은 제자가 내려오셨다 이 말이야. 이래 내려오셔가지고 그 법을 듣고
이로 말할 없이 기쁘고 이로 말할 없이 신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니까 얼마나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참 신심을 내가 부처님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50소급이나 지냈다. 50소급에 50년이요. 알겠어요? 그러나 신통으로는 한나절 받고 안 돼. 그러니 우리 사바세계는 사람이 누든지 살면은 100년도 못 살고 온갖 고통을 다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누구든지 남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이 죽는 생로병사에 우리가 안 살겠습니까? 한데 천상에 있는 분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바세계 이 중생들이 부처님이 그렇게 이 생사윤회의 길을 끊기 위해서 부처님도 험난한 구도의 길을 가셔서 수행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허무한 이 사바세계 살면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약에 안 믿고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경에 처해가 계실란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범죄 수건에 빠져가지고 애를 모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느 친구를 잘못 사귀가 애를 모은 사람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부처님 법을 믿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법회 동참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량없는 복을 지었기에 여기에 법회 동참을 하셨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어째든 부처님 진리를 다 탐구로 해서 진실로 보살행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법화 살림을 동참한 큰 보람을 느끼고 불교를 믿는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오늘이란 내일이란 내일이나 모레나 만날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말을 들을 지게는 법문을 떠 그래 할까 하기도 나가면 온갖 걱정 것이 혼자 따고 너무 걱정 해가 찔찔찔찔 울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오늘 걱정 것이 보따리를 모두 다 보따리 사가지고 걱정 근심 보따리를 모두 사기 탑자기 얹어놔. 탑자가 얹어놨다가 이게 더 필요하거든라. 야 주지심인데 줄라 그럼 또 내준다. 에이? 그래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걱정 근심 보따리를 다 탑자기에 여놓고 이래가지고 천도하는 조상님들 몇 기 좁부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 세상 남은 여생을 여러분이 부처님 생각하는 부처님 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그때 사부대중은 부처님은 신통령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의 국토의 허공에 가득한 많은 보살을 보았다. 이 보살 대중 가운데 내 도사가 있었으니 그 첫째 이름은 상행이요 둘째 이름은 무변행이며 셋째 이름은 정행이요 넷째 이름은 알림행으로 이내 보살은 그 대중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그들을 창도하는 법사였는데 대중 앞에 나와 각각 합장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러러 보며 문안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병도 없고 고통도 없으시며 안락하게 행하십니까? 제도 받을 아들은 가르침을 잘 받고 세존으로 하여금 필요하게 하시지나 않으십니까? 그때 큰 보살이 계속으로 말씀하시기요.